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시리즈입니다.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시리즈는요,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뭐, 집을 청소하다가, 뭐, 집을 또는 무슨 뭐, 리모델링 하다가, 뭐, 다락방에서 무슨 유물이 나왔는데, 팔아보니 얼마였다, 뭐, 이런 거, 이런 소식들, 그죠? 그거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볼까요? 네, 조선 비즈에서 갔다 온 기사인데요. 다락방에서 82년 동안 방치한 꽃병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80년 넘게 방치됐던 꽃병이 중국 청나라 시대의 것으로 확인돼서 경매에서 약 무려 20억 원에 팔렸다. 야, 아, 이거 볼 때마다 왜 우리 집엔 다락방에 이런 게 없나, 그렇죠? 이렇게 통탄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대부분 청나라 유물이야, 또 그죠? 청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보물이 많았길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죠? 약탈해 갔길래 청나라 유물이 아일랜드에서까지 발견되느냐 이 말이죠. 29일, 이거 작년입니다. 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최근 아일랜드 레이시 카운티의 셰퍼드 경매소가 주최한 온라인 경매에서 높이 50cm의 꽃병이 110만 파운드, 약 16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수수료 등 재반 비용을 더해서 약 336만 파운드, 20억에 팔렸다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백자 같네요, 백자.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 균형감 감각과, 그쵸? 야, 이 섬세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양, 이런 거, 조각, 이런 게 아주 돋보이네요. 청나라의 꽃병이라고 합니다. 이 꽃병은 1938년 한 아일랜드인이 구입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일랜드는, 이는, 이걸 얼마에 샀을까요?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았겠죠? 확인 결과 꽃병은 중국 청나라 5대 황제인 옹정제, 청나라의 전성기 중 하나였죠. 1722년에서 1735년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꽃병은 경매소 감정가가 약 67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대요. 야, 어떻게 근데 경매에서 67만 원에서 16억까지 뛸 수가 있지? 야, 이거 진짜 이게 더 놀랍다, 그죠? 거래를 시작해서 호가가 치솟으면서 110만 파운드에서 한 대만인에게 팔렸다. 대만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거잘 아는 사람한테 팔렸겠죠? 그래서 꽃병 양쪽에는 용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왕궁에서 썼겠네. 바닥에는 옹정제를 뜻하는 한자 여섯 자가 적혀 있다. 황궁에서 썼겠네. 황궁, 황제였죠, 중국은, 그죠? 앞서 2017년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옹정제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꽃병이, 이거는 뭐야, 182억 5천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그래서 경매 관계자는 꽃병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중국 도자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번 낙찰가는 경이롭다고 했다. 진짜 경이롭네요. 67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16억에 낙찰됐대요. 와, 이게 더 신기하다, 저는. 와, 진짜.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가 또왜 거기서 나와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고요. 또 이런 거 나오면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락방 찾아보시고 조선시대 뭐 백자 이런 거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